집에서 쉬는 날 배는 고프지만 음식 해먹기는 귀찮을 때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배달 음식인데요. 요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들까지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 음식점에서만 먹는 줄 아셨나요? 요즘엔 야채와 함께 먹기 좋게 구워져서 배달되는데요. 고기는 먹고 싶은데 혼자 가기 어색했던 1인 가구나 기름이 튀면서 설거지 걱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비린내 제거도 쉽지 않은 생선구이. 엄마가 해준 집밥처럼 따뜻하게 배달돼 자취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싱싱함이 생명인 회도 굳이 횟집까지 찾아가지 않고 배달을 시켜 즐길 수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야채와 양념도 포함돼 횟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연령대를 불문하고 자주 이용한다고 하네요. 주말 아침 여유를 즐기고 싶을 때 생각나는 브런치.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솜씨가 부족해 망설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샌드위치와 샐러드 그리고 저염식까지 입맛대로 골라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브런치에 어울리는 아메리카노와 카페에서 파는 음료 종류도 최소 주문 금액만 넘으면 배달이 가능하고요.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뜨거운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빙수. 사러 나가기도 귀찮고 집으로 가지고 오는 도중에 녹을까 걱정되는데요. 아이스팩에 담겨 배달돼 녹지 않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여름엔 학교나 회사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정말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즐겨 찾는 배달 음식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